안녕하세요. 참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평안히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시편 48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2절을 말씀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혹시 시온성의 그 위대함이 터가 높고 또 아름답기 때문입니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지요. 시온성의 위대함은 바로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피난처이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시온성이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적들의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피난처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좋은 환경, 지위가 우리를 지켜줄 만한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예배자리가 바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하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각국의 왕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산을 보고 놀라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도 그들의 떨림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다. 7절에 보시니까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성의 그 영광과 위엄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보시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체험이 없이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아무 영적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서 들려지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4절인데요. 9절에서 14절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10절과 11절에 대해서는 주님을 찬송하고 또 그 정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12절과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망대들, 일들에 대해서 세어보고, 또 13절에서는요, 세세하게 살펴보며 그 궁전에 대해서 후대에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인데,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48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갈 텐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후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 신앙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되고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